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에서 공천 과정에 비명계가 컷오프 당하거나 또는 비명계가 이 10% 하위 10% 또는 하위 20%에 집중적으로 몰리면서 이 공격적으로 비명계에 대한 공천 배제 작업이 들어갔다 이렇게 보고 이 비명계 중에서 이 친문 세력들이 본격적으로 결집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단체 행동, 집단 행동을 예고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앞으로 민주당의 분당 상황까지도 점쳐지고 있습니다. 일찍이 탈당했던 이낙연 전 대표, 이낙연은 지금 이준석과도 결별을 하고서 새로운 미래 이런 걸 만들어 놓고 지금 민주당에서 탈당한 사람들과 적극적으로 접촉을 하고 있다. 탈당할 예정인 사람 뭐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 더불어민주당의 분당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 비명계 지금 특히 그중에 친문계는 홍영표 의원, 전해철, 송갑석, 윤영찬, 박영순 등이 모여서 함께 긴급 대책회의를 갖고 그리고 오찬도 하면서 상황을 논의했다고 합니다. 이 전해철, 윤영찬 의원 등의 문재인 정부 장관과 청와대 출신 의원들도 전날 밤에 따로 모이기도 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자기들의 정치 생명이 왔다 갔다 하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새 결집을 하고 있고 집단적으로 행동에 나설 태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재명이 독주를 할 때 거기에 침묵을 하고 있던 비명계들이 이제 자신에게 직접적으로 불이익이 오니까 움직이고 있다는 점에서 또한 함께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작 이재명이 말하자면은 본인의 방탄을 위해서 배지를 달고 그리고 사법 방해하고 그리고 친명 개딸들을 앞세워가지고 이렇게 난동을 부릴 때 그때 저항하고 반발을 해야지 이제 자기들이 공천이 배제될 것 같으니까 움직이고 있다는 비판도 함께 받고 있는 이유입니다.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이 김영주 국회 부회장 이미 탈당을 했고 여기에 지금 문재인도 함께 통화를 했다 이렇게 알려지니까 문재인이 개입 가능성. 그리고 이 친문 세력들이 지금 이 결집을 하게 되면 이재명과 친문이 정면 충돌하는 양상이 벌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4.10 총선이 이제 49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러니까 50일도 채 남지 않은 것 가운데 민주당에서 지금 의원 평가 통보에 따른 반발이 갈수록 확산되고 있습니다. 의원 평가 결과는 오는 23일까지 순차적으로 통보될 예정이어서 갈등은 더더욱 고조될 전망입니다. 어제 박용진은 기자회견을 열어서 하위 10%에 포함됐다 이렇게 통보받았다고 공개를 냈습니다. 그러면서 이 치욕을 공개하는 이유는 민주당이 어떤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는가를 잘 드러내고 있다. 당을 사랑하는 많은 분이 경각심을 갖기를 바란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박용진은 지난 2021년 대선 후보 경선이나 그리고 2년 전에 전당대회에서 이재명과 거칠게 맞붙으면서 대표적인 비명계로 분류가 되었습니다. 그때 이 이재명은 박용진에게 공천 배제 뭐 이런 건 없을 거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그게 다시 소환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맞붙은 사람들 공천에서 앞으로 불이익이 없다 이렇게 말했는데 지금 그대로 반대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박용진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단 한 번도 권력에 줄 서지 않았고 개파 정치나 패거리 정치에 몸을 맡기지 않았다. 오늘의 이 모욕적인 일도 그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박용진뿐만 아니라 윤영찬도 마찬가지입니다. 10% 하위 통보 받았다 이렇게 기자회견을 통해서 밝히면서 작년 말 의원 평가에 정량 평가 항목들을 모두 초과 달성해서 제출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받아들이기 어렵다, 굴복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천 과정은 공정하지도 않고 정의롭지도 않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 전날엔 문재인 정부 초대 고용노동부 장관을 지냈던 김영주 국회 부의장도 하위 20%에 속았다는 사실을 통보받고 탈당을 선언했습니다. 이 하위 20%는 사실상 공천 배제 대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과거에 이렇게 하위 10% 20% 통보 사실을 스스로 공개하는 의원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평가 결과가 동결될 경우에 그 이후에 권리당원 투표나 일반 국민 여론조사에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일을 못한다 하는 비방을 받을 수가 있고 그 낙인을 찍힐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의원들이 적극적으로 자기가 10% 또는 20% 하위에 통보받았다 이렇게 하는 것은 이 스스로 이걸 인정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공천 시스템이 신뢰성이나 권위를 모두 상실했다 하는 점 그리고 스스로 공개하는 것은 앞으로 대놓고 싸우겠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걸 보면 지금 이재명의 공천 관리 시스템 자체가 지금 무너졌다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무너졌다. 자, 그러자 지금 이재명은 페이스북에 직접 입장문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선출직 평가에 사감이나 친소관계가 작동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군가는 하위 평가를 받아야 하고 하위 평가를 받는 분들은 불만을 가진 것이 당연하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러니까 이를 두고 친명 반명을 나누는 것은 갈라치기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자, 그래서 민주당 지도부도 비공개 최고위원회에서 시스템으로 공천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널리 알려나가자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 걸 보면 이 이재명 갈라치게 해놔놓고 여러 가지 비판이 쏟아지니까 절대 우리는 그런 것 없다. 시스템적으로 잘 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지금 비명계 중에 특히 친문계가 일제히 반발하면서 지금 집단 행동할 태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의원총회가 있습니다. 이 의원총회에서 그동안 모여졌던 내용들이 가지고 정면으로 충돌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 비명계, 특히 친문계에서는 이재명의 사퇴도 요구할 것으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이재명의 사태. 이제 이재명은 본인이 지금 친명전당으로 만들어놔야 앞으로 자기가 이 사법 리스크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다. 이렇게 보고 다음 대선 국면에서도 자, 이게 국회의원들을 확보를 해놔야 자기가 유리하다. 이렇게 보고 지금 결사적으로 친명계를 꽂으려고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자 이 비명계, 특히 친문 쪽에서는 자, 이재명의 방문호가 818호로 알아졌습니다. 그러니까 818호 대응에서 홍영표가 이 국회 의원회관은 1004호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4호에 모여가지고 1004호에서 지금 집단적으로 모이고 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홍영표 사무실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뭐 전해철 윤영찬, 전해철 윤영찬, 송갑석, 뭐 박영순. 자, 이런 사람들 속초 모여들면서 지금 여기에 함께 힘을 합쳐가지고 이재명과 맞대응하겠다. 이렇게 밝혀지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탈당 논의는 하지 않고 있지만, 그러나 이걸 뒤집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 최후의 일격을 준비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재명은 물러가고 다시 당을 구성하라. 이렇게 요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러니 지금 이재명은 자기 방탄을 위해서라도 마지막까지 친명계를 공천하려고 하고 있고, 그러나 이 반문 세력들은 이미 하위 10% 또는 20% 들어가 있다. 전체 하위 20%의 31명 가운데 28명이 비명계라고 하니까 이건 있을 수 없다. 이게 의도적으로 비명계를 잘라내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한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주변에 비선 실세가 움직여가지고 그것도 여론조사도 이재명과 관련되어 있는 업체가 두 군데 즉 절반 정도 된다고 하니까 여기 작업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말하자면 반명 세력들을 하나 둘씩 제거하려고 하고 있다. 이렇게 반발하고 있어서 자 오늘 이 의원총회와 그리고 앞으로 23일까지 발표될 이 의정활동 평가 자료 이런 것들이 공개가 되면서 양측 간의 충돌은 극화될 것으로 보이고 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의 이 당 내홍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그래서 지지율도 폭락하고 있고 자 국민의 관심으로부터 자 그게 멀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니 지금 이재명 사당화 하려고 하다가 본인과 함께 이 친명 세력들이 동반 지금 몰락 또는 이 추락하고 있다 하는 비판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자,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 이재명의 방탄이 결국은 이 족쇄가 돼서 함께 폭망하고 있는 것 아닐까 하는 전망이 나옵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